마운드 됐죠. 손자가 홈으로 들어왔고 타자전은 아웃이 됩니다. 일단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0. 4구 좌측 자유시장 패스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원안이라 3루 돌아와서 홈으로 온다.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1타점 적사입니다. 나지원 한 점 추가 2대0. 2구 잡아당깁니다. 우중간 떨어진 안타입니다. 2루자 최원준 빠르게 2루 돌아서 3루까지 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오겠죠. 홈까지 김민식은 2루 돌아서 3루 간다. 3루 일단 한 점 만들어집니다. 3대2가 됐고 김민식은 3루까지 4구 튕겨 잡혀 안타입니다. 3루 허민 이명기 1타점 적시에 탑니다. 4대2 3루 잡아당긴 타구로 1루 쪽 빼옵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오고 1루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타자전은 2루까지 멈춰둡니다. 1타점 2루 타입니다. 한 점 못해 5대2 입구 마이크스와 선상 사이 안타입니다. 루상의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최용훈은 2루까지 2타점 적시 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오고 1루자는 3루까지 3루 1루 서동욱의 1타점 적시 8대2입니다. 네. 아하 이런 얘기 한 점 9대2가 되고 말았습니다. 4구 파울링턱으로 높게 뜹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펜스까지 담장 넘길 듯 넘겨버리면 백스핀 넘기는 나지만의 솔로 홈런. 그라헨터가 내려가자마자 삼성이 반기기 시작했어요. 경기 끝! 결국 10대9로 기아가 힘겹게 승리를 가져내고 헥터 선수가 시즌 17승째를 기록합니다.